100% 리얼 시골 숙박 프라이어티 시골에서 찾자. 상큼바닥 애교 천사 베이비복스 리뷰.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고 여자 다섯이 모이면 노숙도 두렵지 않다. 히치하이킹에 성공했다며 좋아하는 그녀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칼바람에 흰 눈까지 맞으며 만만치 않은 집착기가 시작되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마냥 불안불안한 그녀들. 과연 오늘날에 집을 찾을 수나 있을까?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전북 구창 가전리에서 펼쳐진 베이비복스 리뷰의 좌충우돌 시골 숙박기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고즈넉한 들녘 풍경이 살아 숨쉬는 전라북도 고창. 그곳에서 푸른 바다와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상전마을로 지금 출발합니다. 대표 누가 받으실 거예요? 저야! 네, 받으셔서 이게 1원씩이 하나당. 여기서 많이 뛰어다닐게요. 그럼 나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유나 이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무효인가요? 그냥 야, 너 반수 잘해? 너 테이프로 붙여. 저희가 묵을 곳이 어딘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골에서 찾아 미션 1단계. 우편번호로 해당 마을을 찾아 하룻밤을 허락받아라. 만약 허락받지 못할 경우 길바닥에서 노숙이다. 시골에서 찾아 베이비복스 편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곳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하면서 출발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소리야 너 많이 걸어. 너 언제 올라야지. 너 언제 올라갔다 하라고. 언니가 왔다니 눈이 많이 와요. 이거는 우리가 곧빨리 찾아야 된다는 하늘의 신호야. 눈이 막 점점 많이 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찾아가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게 이게 신혼명이라고 요구하러 가요. 신혼명. 이게 화전이 924에 190비고 맞으신 신호. 아 924에 190. 아 이게 번지예요? 924. 무슨 일이에요? 이게 번지수예요. 924에 190 번지가. 피디님 저희를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심원면 화전니. 심원면 화전니. 이게 번지수고 이게 그 동네. 지금 다들 긴장하신 표정이야.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요. 오파구에 924가 우편번호예요. 190이 에? 번지 쓰고. 편지 써보셨던 분 계세요? 편지 써보셨던 분? 편지 다 써봤죠, 저희. 네. 우편번호 적어서. 네. 네. 다 써봤죠. 그래, 우편번호가 세 자리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편번호 세 자리야. 아니, 아, 우편번호가 어디 하나 편났어요? 우편번호가 세 자리. 면사무소, 면사무소. 근데 우체국인 동서는 더 잘 알지 않을까? 우체국이야.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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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체국. 우체국. 야, 너 왜 이래? 우와. 아, 뜨거워. 뜨거워.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번지수로 좀 집을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우체국이니까 확실히 아실 것 같아서 저희한테 말해봤어요. 지금 우편번호. 네. 네. 9만원 찾을 수가 없어요. 우편번호는 네. 지금 하전하고 용기가 두 곳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도 모르시고 주소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면사무소로 가보세요. 면사무소. 면사무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해주신 면사무소.
눈이 너무 많이 와. 안돼요. 볼 수가 없어. 이 버스 모르는 거 없는. 이것만 이걸 저희한테 찾아야 돼요. 우체국에서는 여기로 오면 면사무소로 가래요. 이거 지금 아 우편번호 보면 찾을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우편번호를 보면 찾을 수 있다. 가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면 우리 여기서 놀자. 여기서 놀자. 우리 여기서 노숙하면 여기서 노숙하면 안 돼. 기타 안 틀어주셔도 되니까 여기 자리 깔고 네. 자기 해주시면 안 돼요? 순랑이랑 그런 건 다 있대요. 전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야, 너 만보기 따라서 좀 돌아 돌아가서 돌아다녀 너는 좀. 야, 아무도 안 믿고 만보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대. 아니 언니 저 열심히 할게요. 계속 노숙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여기서 놓고 가는 수가 있어. 아니 열심히 하러 이 구이가 나와요. 하자.